있으면 결혼식이네. 그러게, 우리 이제 곧 부부야. 참 오래 연애했다, 그치? 자기야. 응? 나 사랑해? 아, 갑자기 뭐야? 그냥 나 사랑하냐고. 그럼 사랑하지. 나도 사랑해. 오늘은 왜 나가라고 안 해요? 왜요?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? 아니, 원래 이 시간쯤 되면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. 근데 오늘 우리 당구선님이 또 내가 꼭 필요해 보이시네. 지야, 그렇게 자비로우실 줄이야. 그러게, 내 마음이 아주 나무아비 타불이야. 뭐예요 이게? 숙제 심한 편이잖아요. 그러면서 맨날 왜 그렇게 부어대나 몰라 진짜. 근데 오늘 라면 아니고 왜? 이제 라면 안 돼요. 뭐라? 왜요? 그냥 우리 가게 이제 라면 금지거든요. 뭐야? 누가 정했는데요? 그런 사람 있어요. 사장은 여기 있는데 그런 걸 정한 사람도 따로 있어요? 따로 있어요. 그래요, 그럼. 그렇다면요. 오늘도 뭔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, 근데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다. 그치? 그럼. 이게 필요해 보이네, 친구. 우와, 어떻게 알았지? 어차피 이제 위로가 필요해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. 왜요? 여기 다들 위로받으려고 오는 데 아닌가? 뭐 그렇긴 하지. 근데 내가 경시 씨한테 해주는 위로는 남들과 좀 달라서. 어? 모른 척 하지 마요. 몇 년 전 그날부터 내가 당신 앞에서만 묻어주는 거 당신 알았잖아. 정훈 씨, 몇 년 전 당신이 처음으로 위로가 필요했던 거.
만난 이후부터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위로가 되어줬잖아요. 근데 어제 확실히 알았어. 아,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준 내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하게 만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. 미안해요. 저 그런 말 하지 마요. 정신 상할래. 미안하면 이거나 마셔. 우리가 마시면 이걸 하는 거다. 슬픈 척 하지 마요. 이거 마시고 우리 다정하게 이별해. 그러면 이제 영화 끝! 나가요 이제. 뭐? 갑자기 이렇게요? 응. 난 만날 사람 있어서 나가봐야 돼. 이 시간에? 응. 아 그렇다니까. 일어나요 얼른. 뭐야? 여기까지 내려왔대. 저 마지막인데. 아, 자, 여기까지는 내가 내려왔지. 좋네요. 나 갈게. 네? 조심히 가. 잘 지내. 안녕. 너도 잘 지내. 아, 그지 같네. 몸까지 아프고 지랄이야. 오늘 연락이라고 하는 스팸 문자밖에 없네. 아, 내 인생 왜 이러냐. 까지 잘생기고 난리야. 짜증나게 진짜. 야, 너 이 병한테 사과해. 빨리. 응? 아까 전에 너 오면서 이 병 발로 찼잖아. 빨리 사과해 이 병한테. 갑자기 이게 무슨? 야,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위험하게. 씨, 뭐야? 빨리 사과 안 해? 병아 미안하다. 널 쳐서. 똑바로.
아이고 형님 아프셨어요. 아이고 미안합니다. 됐냐? 응 됐어. 야 진짜 하란다고 진짜 아냐? 뭐야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장난이나 치려고 온 건 아닐 거고. 뭐 사실 용건은 따로 있는데 자 이거 주려고. 이게 뭐 청첩장이네. 응 안 열어봐? 뭐 내가 너네들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. 야 너는 무슨 일을 한밤중에 뒷골에서 이런 거 주냐? 뭐야 진짜 안 열어보려나 보네? 너 내 청첩장 열어보기 싫구나? 어 안 봐 내일 볼래. 나 피곤해. 올라와서 잘 거야. 너 집에 가. 아니 빈방에 자고 가는 거. 야 잠깐만. 어? 이리 줘봐 청첩장. 뭐야 줬다 뺏고. 뭐야 갑자기 그걸 왜 찢어? 어허 어디서 가져가려고? 갑자기 와서 뭐 하는데? 은주아 너 왜 이러는데? 나왔어 병식아. 아니 넣은 건 알겠는데. 아니 나 왔다고. 아니 그러니까 넣은 건 알겠는데. 경식아 왜? 나왔다고 경식아. 야, 나한테 오든 뭐 나한테 오라고. 그럼 이거 뭐 너 그럼 응 다 때려치고. 우리 잘한 결정이겠지? 응, 좋아다. 우리 참 예쁘게 오래 변했잖아.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 계속 볼 수 있는 거지? 당연하지. 우린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 거야.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거짓말이었던 적 없었어. 나도 항상 사랑해왔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. 비록 연인은 아니지라도. 항상 서로 응원해주자. 약속. 연인이 아닌 친구로서. 응. 약속. 아, 언제 잠들었지? 아, 내가 불은 또 언제 끈 거야?
아, 대체 얼마나 잔 거야? 어? 뭐야? 누가 이렇게 전화를? 누구야 이렇게? 아씨, 소름 끼치네. 미친놈인가? 뭐야 저게? 쯤 되면 메가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. 비야. 그러게 누가 그렇게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으래요? 사람 놀래게? 아니 그러니까 누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자고 있으래요? 깨우지 못하게? 내가요? 그래, 네가요. 아니 그럼 아까 와서 나 자는 것만 보고 안 깨우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? 그래. 내가요. 나이사. 아니 여태까지 자는 거 안 깨워준 이 로맨티스트한테 뭐야 이 사람. 노스트라크네. 뭐야? 뭐야 아직 덜 맞았어요? 다가왔습니다, 저. 아, 뭐 하는 거예요? 어? 질러봤습니다. 이게 무슨. 선생! 아! 이게 아닌데. 아, 다음은 앉는 게 순서인데. 아, 나도 모르게 뽀뽀해 버렸네. 다가가야지. 찔러봐야지. 안아봐야지. 그게 끝이게? 또 울어둬봐야지. 그럼 이제 내가 울면 되는 거예요? 글쎄, 울면 외우는데. 당신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버릴 테니까. 땡. 이유가 틀렸어요. 왜요? 이유가 틀렸다고요? 뭐가 틀려요?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? 너무 기뻐서? 아니면 굉장히 섹시해서? 그런 이유라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무슨 이런 사람. Sing it like ooh, if you want to. Sing it like ooh. 그렇게 무섭고 힘든 거 나 앞에 스텝 다 밟고 왔으니까 우리 시작해요. 역시